샤오핀패드 프로 2022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방그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방그라는 한그라 하는 방법인데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 또는 충전기에 연결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세팅 먼저 할게요. 세팅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스크린 타임을 5분 이상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너레이션 세팅에서 데이터 타임, 타임존을 선택해서 서울을 선택합니다. 다시 제너레이션 세팅에서 랭귀지 인풋을 누릅니다. 언어 선택을 누르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후에 Set Edition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인터넷 누르면은 동의하기가 나옵니다. 최초 동의하기를 어그레이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소 URL을 입력하는 창을 누릅니다. URL에다가 직접 칩니다. apkpure.com APK 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창에다가 Set Editor라고 검색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인스톨. 인스톨. 오픈. 경고창이 뜨고 화면에 보입니다.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쭉 내려 보시면 로컬레스가 ENUS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에디트 밸류를 선택을 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창으로 넘어갑니다. 권한을 켜주시고 다시 창으로 와서 동일하게 다시 눌러줍니다. 시스템 로컬레이션 ENUS를 눌러줍니다. 에디트 밸류를 다시 눌러줍니다. KOKR로 바꿉니다. -KR 세이브 체인지. 변경이 됐습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해 줍니다. 리부팅. 재부팅이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동의하시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최신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하고 재부팅하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크 포 업데이트를 누르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한 번 더 apkpure.com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사이트에다가 구글을 검색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구글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apk를 누릅니다.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또 다운로드 apk를 누릅니다. 왼쪽 화면을 누르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화면에 나오고 인스톨을 누릅니다. 구글 앱이 설치되죠. 오픈.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권한창에서 Enabled를 클릭합니다. apkmirror.com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검색합니다.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 12 버전을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눌러줍니다. 인스톨. 오픈. 오픈을 눌렀을 때 안되면 던을 눌러줘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시 apkpure.com 사이트에 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합니다. 다운로드. 스크롤 내려서 다운로드. 파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한 번 더 재부팅을 해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킵니다. 메뉴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모두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APK 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Gboard라고 검색을 합니다. Gboard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클릭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XAPK이기 때문에 퓨어 사이트를 퓨어의 인스톨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APK 퓨어를 설치를 해줍니다. APK 퓨어가 있죠. 인스톨 예, 설치가 됐죠. Gboard 검색하면은 구글 키보드가 나오죠. 설치 눌러줍니다. APK 퓨어의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구글 키보드가 설치됩니다. 구글 키보드에서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인스톨 오픈 열기 눌러줍니다. 1단계 설정이 나오죠. 설정에서 사용 설정 스크린 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다시 창으로 가서 2단계 입력 방법 선택 Gboard로 바꿔줍니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 이제 키보드는 구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네스롬의 와이드바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L1으로 지금 나오면은 지금 성공입니다. 네스롬만 L1으로 나오게 됩니다. 넷플릭스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넷플릭스 잘 실행이 됩니다. 지금 화질도 엄청 좋게 재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그라 세팅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앱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국 앱들은 언인스톨 시켜서 모두 다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앱들은 이렇게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위젯 같은 경우도 중국어로 나오는 것들 모두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이런 설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눌러서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의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레노버탭 태블릿 프로 2022 컴파니어 네스롬 버전입니다. 네스롬이기 때문에 방그라를 했고요. 컴파니어 버전이라서 성능이 낮은 거 아니야 걱정을 했지만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P12보다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할 때 창으로 다시 돌아갈 때 훨씬 더 빨랐습니다. P12는 버벅거렸고 프로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아무래도 램이 좀 더 크니까 그런 영향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드바인 L1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화질 좋게 L1으로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 모두 다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방그라를 통해서 네스롬을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